네, 안녕하세요. 오늘 삼각함수의 활용 기본 문제부터 지금부터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나랑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오늘은 여러분 나랑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기가 체화가 될수 있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삼각형에서 세 각의 합은 몇 도? 180도지. 그래서 a 플러스 b랑 똑같은 게 파이 마이너스 c가 되고요.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그대로 사인 c랑 똑같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이제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 2 곱하기 사인 c 곱하기 사인 c가 1이다. 이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인 제곱 c가 여러분 당연히 2분의 1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럼 사인 제곱 c가 2분의 1이 되면 사인 c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럼 c는 45도가 될 수도 있고 135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으로 c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사인 c분의 c가 여러분 2r이라고 했기 때문에 c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8이 되면서 4루트 2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답이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 볼게요. 11-2번에 여러분 지금 요 부분을 즉시 바꿔주는 게 중요한데요. 자, 보면은, 이 부분은 그냥 바로 C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이 부분을 그냥 바로 B라고 써주면, 아, 얘는 B랑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 얘랑 지금 똑같은 걸로 2r분의 a라고 써주고, 얘랑 똑같은 걸로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써주고요. 얘랑 똑같은 걸로 2r분의 c라고 써준다면 여러분, 이걸 이제 한 번에 계산하면 로그 2r분의 a 곱하기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2ac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c분의 2r이다. 이렇게 빼주는 건 여러분 내가 역수로 이제 곱해주는 걸로 갔어요. 이렇게 계산을 다 하면 여러분 이 부분은 없어지게 돼. 이 부분은 지금 b랑 c랑 같으니까 없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c 없어지고 뭐 2r 없어지고 하면 a제곱분의 2a제곱 되면서 답은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AB가 4고 AC가 6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런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AB가 4하고 AC가 6인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외조본을 이렇게 그릴 거고,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그려갈 거고, 또 여기서도 또 이제 외접원을 또 그릴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맞죠?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위에 지금 이제 P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헛짓할 뻔했네. 여기 위에 P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재도전. 여기에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외접원이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이 이렇게 맞지? 이런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원이 이렇게 하나가 또 있겠죠? 이세 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두 개의 원은 여러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당연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길이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이 현의 길이를 모르니까 이 길이를 x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 변의 길이, 왼쪽 변의 길이는 여러분 왼쪽 변의 길이는 사인 b분의 x는 2r1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사인 c분의 x는
ER2가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R1 대 R2는 그대로 똑같으니까 sin B분의 X 대 sin C분의 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떼볼게요. XX 그대로 삭제되고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역수니까 반대로 바뀌면 sin C 대 sin B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sin C 대 sin B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사인 법칙으로 변의 길이랑 똑같거든요. 변의 길이의 B랑. 그럼 C 대 B가 돼서 답은 4 대 6, 2 대 3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자, 1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4번에 정삼각형이 있는 거야. 자, 이런 정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A 여러분, 여기가 B, 여기가 C인데 지금 A에서 출발해서 P는 몇 초 2의 속력으로 가고요. 여기 P가 있는데 여기는 ET고, 그럼 여기 자동으로 14-ET가 되겠죠? 그 다음에 Q는 B를 출발해서 지금 몇 초 1의 속력으로 가니까 여기는 Q고 여기는 T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 길이, 이 길이 맞나요? 자, 이 길이 지금 이 길이에서 뭘 구하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쵸? 여기서 내 기억에 여러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 PQ의 길이를 한번 재볼까? 그럼 PQ의 제곱은 14-2t의 제곱, 코사인 법칙으로 t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4-2t 곱하기 t 곱하기 코사인 b 60도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요거에 대한 계산은 코사인 법칙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여러분 이것도 이제 요렇게 이제 가면 돼. 내가 말해줄게. 항상 코사인 법칙에서 시작해서 사인 법칙으로 지금 가고 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A 대 B 대 C가 2대 3 대 4라고 했으면 1번에서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A를 2K라 놓고 B를 3K라 놓고 C를 4K라 놓고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코사인 법칙을요. 그 다음에 2번에는 지금 B 플러스 C를 4K라 놓고요. C 플러스 A를 5K라 놓고 A 플러스 B를 6K라고 이렇게 놓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분의 15K인 게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연립을 하게 되면 A 대 B 대 C가 나와서 또 1번이랑 똑같은 문제가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6 사인 A랑 2루트 3 사인 B랑 그 다음에 3 사인 C가 있는데 여기서 얘랑 얘랑 얘를 전부 6으로 만들어주는 sin A 값을 고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1대 루트 3대 2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직각삼각형이라는 건지 짐작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11-6번은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이제 쳐줘볼게. 지금 주어진 지금 변의 길이가 여기 AD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FC 주어졌고요. 그 다음 여기 BE 주어졌거든. 그럼 이건 공통점이 있는 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지금 이 삼각형의 지금 높이들로 구성이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삼각형 ABC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여러분 따라오면 할 수 있을 거야.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AD라고 구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지? BC 곱하기 AD. 여기 보면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AD 이렇게 이제 곱했을 경우 이제 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AC 곱하기 B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요걸 이제 포인트로 보면 2분의 1 곱하기 AC 곱하기 B
비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걸로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AB 곱하기 CF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요거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CF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그럼 똑같은 넓이를 이렇게 지금 바꾼 건데, 문제에서 지금 뭘 했냐면 AD 대 BE 대 CF가 4대 3대 2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4K라고 바꿔주고, 요거를 이제 3K라고 바꿔주고, 요거를 이제 2K라고 바꿔주고, 또 K는 다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때 BC 대 AC 대 AB, 즉 A 대 B 대 C를 지금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A 대 B 대 C는 여러분 3대 4대 6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는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11-7번 보면은 코사인 C를 바로 적어보면, 코사인 C는 2AB분의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 이제 지워볼게. 이거는 이제 C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 B를 X라고 하면 2 곱하기 A 곱하기 X분의 4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맞죠? B를 X라고 하면 모르니까 지금. 맞나요? 여기가 2로 되겠네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2로 되고요. 네. 잠시만요. 네, 너무 많이 줬네. 여기는 이제 2로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4x분의 x제곱 플러스 3이 되는데, 그럼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산술 기하로 이건 요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럼 코사인이 지금 2분의 루트 3 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여기죠? 지금 여러분 여기 크거나 같으려면 여기가 지금 30도거든. 그러면은 C는 0보다는 크고 30도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11-8번으로 가겠습니다. 11-8번에 여러분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이 지금 A, B, C, D가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사다리꼴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주보는 한 쌍의 대면이 평행하니까. 그러면 사다리꼴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그려볼게요. 사다리꼴의 모양은 지금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알파벳을 여기, 근데 여기가 조금 현실성에 맞지 않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 했어요. 그럼 여기가 5, 여기 11, 여기 7, 여기가 5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C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지금 보면은 대각선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기 이 길이가 지금 X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러분 이건 이제 간단하지. 왜 간단하냐면 지금 여기 이 각도랑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해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똑같아지는 거지. 여기를 세타라 해볼게 내가. 그러면 이 위쪽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5 곱하기 x분의 5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 그 다음에 이 밑에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11 곱하기 x분의 11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두 개가 같으면 당연히 코사인 x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x의 비교니까 x 당연히 1번 값 구할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그럼 1번을 구했어.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길이를 말하는 거지. 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다리꼴의 높이가 되는데, 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를 이미 알고 있고 이 x를 알고 있으니까 x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는 x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코사인 세타 우리가 이미 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x를 곱한 거니까 여러분 금방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넓이 구하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해보면 되실 것 같고요. 11-9번 이제 보면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러분 여기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사각형을 내가 근데 대신에 이제 점을 찍고 나서 해볼게. 여기가 A 지금,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D 이렇게 해볼까요? D. 그럼 지금 문제에서 이 길이가 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BC의 길이가 또 2. 그치? 이게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비율 관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뜻을 이행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가 3. 그리고 이제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미안한데 그래서 여기 이 길이가 5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뭐 상관없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총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금 11이란 걸 알 수가 있지. 맞나요? 12죠, 12. 여러분. 1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원의 둘레의 길이는 12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각형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든다면,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나올 거 아니야. 또 반지름 여기 각도가 나올 거고, 또 반지름 여기 각도가 나올 거고, 이렇게 각도가 나올 거야. 그럼 반지름과 중심각 이것만 알면 다 되겠네, 그치? 근데 우리가 이미 여기는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가 10인데 그거분의 2니까 12분의 2에다가 곱하기 2파이를 곱한 게 여기 중심각이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12분의 3 곱하기 2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12분의 5 곱하기 2파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중심각은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럼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왜냐면 지금, 우리가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호의 길이는 알세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반지름은 모르지만, 호의 길이가 2고 반지름은 모르지만 세타가 지금 벌써 여러분 그 뭡니까? 이게 지금 6분의 2파이 맞나요? 4분의 파이란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럼 R은 파이분의 지금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파이분의 8의 제곱 곱하기 이 중심각의 크기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아니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세타에서 사인 6분의 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머지 각도를 전부 한다면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네 삼각형의 넓이를 그래서 네 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주면 된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볼게요. 이제 이번에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랬는데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고 나서 말할게. 자, 이렇게 갈수록 긴 뭐 어떻게 그려야지 모르겠다. 뭐, 네, 어쨌든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칠게요. A, B, C, D. 그럼 여기 1, 여기 2, 여기 3, 여기 4인데, 먼저 AC의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AC의 길이를 그려주면 AC 길이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둘 간의 관계는 너무 쉽다는 거지. 여기를 x라고 놓으면 왜 쉽냐면 여러분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서로 마이너스를 채우는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사인 x제곱이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면 여기서는 x제곱이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요거를 지금 세타로 바꾸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간다는 거지.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x를 구할 수 있겠지. 그죠? x를 이제 여기랑 여기랑 이제 연립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ac를 구하고 ac를 구한다면 이제 여러분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 abc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를. 왜냐면 사인 법칙이 아니라 코사인 법칙, 코사인 세타를 아니까 자동으로 사인 세타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2번 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ACB는 여러분 여기, 여기는 역시 여러분 여기도 코사인 ACB를 구할 수가 있잖아. 여기 이거, 이 각도에 대한, 이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값을. 그래서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왼쪽 삼각형과 위쪽 삼각형의 넓이를 합하면 그 사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이것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삼각형 ABC가 있는데 ABC가 좀 잘 그려볼까요? 자, 삼각형 ABC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가 이제 B구요, B. 여기가 이제 B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C구. 여기 이제 A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가 3이 되려면 반대로 돼야겠죠? 여러분. 지금, C가 여기로 와야겠지. 정신 차려야 돼.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60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등분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등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그었대.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랬을 때 지금 BC의 길이 뭐 AP의 길이 여기 P라고 했을 때 뭐 다 구하라는 건데 이제 차분하게 해보면 여러분 먼저 BC의 길이는 여러분 껌이죠. 이거는 BC의 길이는 여러분 지금 x제곱은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다. 근데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잘리면 4, 9, 13에다가 6을 빼니까 7이 되고 x는 루트 7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루트 7이다. 오케이. 자, 근데 AP를 또 이제 x라고 해볼게. 여기를 x.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당연히 지금 여기도 30도고 여기도 30도니까 동일한 각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여기에도 표현하고 여기도 표현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각의 이등분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2대 3이면 여기도 2대 3이니까 여기는 5분의 2 루트 7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2, 5분의 2 루트 7, 30도 하면 여기 바로 나오겠지. 코사인 법칙을 하면 해서 여기 AP의 길이 구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 구하면 당연히 여기 길이도 구할 수 있겠지. 여긴 처음부터 나와 있지. 여긴 처음부터 5분의 3 루트 7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잘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12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건데 사실 자 삼각형을 먼저 그려보면요. 삼각형 뭐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는데 B가 지금 7이고요. 그 다음 C가 지금 3이에요. 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가 근데 120도래. 이게 뭐가 어려워? 여기 X라고 놓고 그럼 여기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넓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내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나타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 공식은 여러분 외워줄게요. 공식은 4S.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의 4배를 한 거 분해.
ABC를 곱하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웬만하면 이제 안 외우게 할 건데 이건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 외워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외워서 지금 요거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4-3번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AB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사각형을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사각형을 아무렇게나 그려봤을 때 이렇게 지금 여기의 길이가 A이고 여기 길이 A,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지금 요 사각형에 지금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하면 이렇게 이걸 평행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의 길이가 A가 되고 여기의 길이가 B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거 보면 큰 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냐면 큰 사각형의 넓이가 AB 세타가 큰 사각형의 넓이야. 2분의 1 AB, 아 그냥 AB 사인 세타가, 이거 수정, AB 사인 세타가 큰 사각형의 넓인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고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똑같으니까 작은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 2번 보면 A 플러스 B가 4고 세타가 60도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알겠지. 어떤 걸 아냐면 우리 산술기하에서 배웠어.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최소값과 곱했을 때 최대값은 두 개가 같을 때야. 그래서 A랑 B랑 같은 A랑 B랑 2일 때가 넓이가 최대값이 나와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60도를 하면 넓이의 최대값이 나온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4번 보겠습니다. 11-14번 해발 150m인 지점 A에서 산꼭대기 B를 올려둬본 각도가 30도래.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그 여러분 그 바다를 뭐라고 그러죠? 그 여러분 해수면. 해수면에서 여러분 여기가 이제 150m인 지점인 거야. 150m. 여기 지점 A에서 여기 산 꼭대기가 있었는데 이 산 꼭대기 P를 올려다본 각도가 지금 30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600m를 전진했대요. 600m를 전진해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갔대요. 여기서 해발 250m 지점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냥 100m 차이가 나는 거지. 여기서 올려보니까 그때는 45도가 됐더라 이거야. 그럼 여기의 길이가 X면 여기의 길이가 X일 거고, 맞지? 그럼 이제 여기의 길이도 똑같이 이렇게 X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의 길이는 100이 나올 거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30도니까 100 플러스 X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600 플러스 X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러분 X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럼 이 산은 해발 X에다가 250을 더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답을 적으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경사가 너무 높으면 차가 잘 못 올라가기 때문에 경사도를 이제 적당히 낮춰주면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지금 원래 여러분 이제 원래 이 높이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봐야 돼.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럼 원래 이 높이는 여러분 식을 세우면 500 곱하기 사인 37도라서 500 곱하기 0.6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럼 이거는 300이 됩니다. 높이가. 그쵸?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요걸 이제 다시 이제 그럼 이 삼각형에서의 높이는 여러분 이 삼각형에서의 높이는 이 도로의 길이를 모르니까 내가 이 도로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에서의 높이는 A 곱하기 사인 12도니까 0.2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걸로 가볼게요.
다음에 여기 이 삼각형의 그 높이는 여러분 이 길이를 b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b 곱하기 사인 12도니까 이것도 0.22b가 되겠죠. 그럼 0.2a와 0.2b를 더하면 총 높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는 150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1500m가 이렇게 그 돌려서 친 거리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했고 이제 여러분들 이 삼각함수의 활용 잘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 걸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